내셨으면요. 내가 검은색 줄을 준비했거든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매듭을 지으시고요. 네. 그리고 다 마른 다음에, 건조한 다음에 하시면은 더 이제 좋죠. 네. 그냥 좀 마른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네. 마른 다음에 하시면 훨씬 더 오래 당길 수가 있죠. 네. 네. 끈도 길이도 본인 조절하시면 돼요. 짧게 하셔도 되고. 그 색이 다 이렇게 밝아진 후에 다 마른 후에 저기 좀 칠을 해도 되나요? 네. 아. 지금 젖었을 때도 칠해도 됐는데요. 아, 예. 젖었을 경우는 색감이 잘 안 나타나서요. 예. 다 마른 다음에 아무래도 예, 일반 물감을 칠하셔도 되고요. 되고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손과 발은 좀 기념하는 것이니까 뭐 좀 그 네. 약간의 그 기념되는 그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날 네. 이렇게 하신 날 있잖아요. 네. 여기 아래 손 보면 옆에 공간이 있어요. 아니, 네네. 손바닥도 괜찮고요. 네네. 발바닥도 괜찮아요. 여기다가 네. 어머님들이 날짜 좀 기록해 주시고요. 네네. 그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 뭐, 누구야 사랑한다, 라든가, 아니면 건강하게 자라라. 예, 그런 말들 적어 주시면 훨씬 기념이 되겠죠. 예, 이름 새겨 넣는 도구는 뭐 딱 따로 필요한 건 없고. 없나요? 네, 필요한 건 없고요. 예, 이렇게 이쑤시개로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도구 중에서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네. 네. 아기 이름 쓰면서 몇 살 때 뭐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성장한 다음에 보면 굉장히 재밌죠. 네. 예, 자기 손발이 이렇게 작을 때도 있었나. 네. 예, 그리고 엄마랑 같이 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우경호 씨 뭐라고 쓰세요? 2003년 겨울에 UBS 문화센터 문경호. 네. 네. 2004년 겨울에는 네. 여자분 것도 하나 같이 옆에 나란히 주세요. 당연하죠. 네.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예. 이 손이나 발로 네. 흙을 밟고 만지고 할 때 느낌이 또 네. 이렇게 뭐 어떤 물건을 만들 때하고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예. 촉감을 직접 느낄 수 있으니까. 훨씬 아이들한테 좀 감각 교육에 도움이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발을 좀 찍어볼까 싶은데요. 네, 발은 우리 그 어린이들이 좀 앞에서 좀 찍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누가 나올까요? 아, 예. 발 찍는 것도 재밌어 할 것 같은데요. 예. 네. 또 손을 찍을 때하고 또 발 찍을 때 느낌이 틀리고요. 아. 아이들이 또 간지러워가지고 많이 웃어요. 아. 예. 또 이제 발에 이제 발을 또 흙에 닿으면 촉감이 또 의외로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발꼬락을 콕콕 간질간질 하니까 예, 훨씬 더 귀엽죠. 예. 자, 발 찍을 때도 손 찍을 때하고 똑같죠. 예, 꾹 앞에 하고 뒤꿈치 예, 눌러주시면 돼요. 아, 네. 예, 얼굴이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가. 꼭 찍어볼까? 하나, 둘, 셋. 네. 뒤꿈치. 하나, 둘, 셋. 느낌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잘 견디네요. 아, 볼까요? 아유, 잘 나왔어요. 아, 예. 네. 예. 발 찍을 때도요, 똑같아요. 손 찍을 때처럼, 네. 예, 구멍도 뚫어주시고, 네. 날짜도 기록해주시고, 네. 네. 엄마 마음도 표현해주시면, 예, 훨씬 기념이 될 것 같네요. 네. 예. 손발 지금 찍었으면요, 이번에는, 그게 지금 흙 색깔만 있는 것보다 조금 네. 더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물감을 한번 칠해볼까 해요. 아, 예, 네. 예. 이렇게 보면요. 흙은 이제 느낌은 좋은데 손발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손, 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흰색 물감을 하면 훨씬 더 흙 색깔이 잘 나오겠죠. 네. 예. 색깔은 꼭 흰색 아니어도 뭐 좋아하는 색을 해도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예. 예. 그리고 바탕색하고 그 손이 찍힌 부분 색깔하고 그걸 다르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예. 물감은 어떻게 수성 물감이냐 유성 물감이냐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네. 지금 사용하는 이것은 일반 네. 아이들이 쓰는 물감이거든요. 예. 예, 물감이고 만약에 이거를 오래 또 보관하고 싶으시면요. 네. 다 물감을 칠한 다음에 다 말리고 나서 예, 투명한 낙하로 예, 칠해 주셔도 돼요. 아, 그리고 네. 좀 더 오래 기념적으로 남기고 싶으시면요. 네. 가까운 공방에 가서 네. 예, 구워 오시면 가마에 구우시면 훨씬 오래 보관이 되겠죠. 네.
지금 모양이 나왔는데요. 네. 나머지 분들은 여기 조금 다듬는 걸 할게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손발을 이렇게 스칠 경우 좀 다치거나 아, 예. 마르면 그렇겠네요. 예. 예. 찢어진 경우가 있어서요. 도구에 물을 묻힌 다음에 네. 옆에를 많이 다듬겠습니다. 모서리 부분을 하는 거죠? 예, 예,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듬어 주는 게요. 나중에 갈라지지도 않아요. 네. 천천히 깔끔하게 다듬어 주세요. 마무리도 중요하네요. 마무리가 아주 중요해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손찍기, 발찍기가 다 돼 있어서요. 지금 완성이 된 거, 완전히 다 건조된 상태의 것이 저희가 몇 개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흰색 칠만 했는데 아이가 그린 그림과 아이가 그 아이의 손 모양 그대로 이제 동시에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문경우 씨? 너무 예쁘죠? 그 아이가 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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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지금 기념이 되는 거죠. 아이가 그린 그림 옆에다가 이렇게 해놨나 봐요. 그리고 아이 지금 손 지금 모양이 찍혀 있거든요. 네. 예, 예. 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아, 이거는 발인데요. 네. 발 모양대로 그냥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뭐 예쁘니 막 이렇게 써놨죠? 네. 예. 사랑해, 우리 이쁘니 이렇게 지금 해놨거든요. 네. 아주 이거 보시면 우리 아이들 좀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들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꼭 손 발 찍는다고 해서 손발만 딱 찍는 게 아니라 옆에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나 뭐 만든 거 이런 거 이렇게 여기처럼 요 장식처럼 이렇게 붙여놔도 네.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그리고 요 아이가 그 이게 날짜가 써 있으면 그 아이 연령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 연령대는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니까 훨씬 더 아이한테 더 네. 추억이 되겠죠. 네. 여긴 네. 특이하게 이제 손톱 부분을 또 하얗게 칠을 했네요. 네. 예. 얼굴을 찍으면 안 되겠습니까? 네. 찍으셔도 돼요. 네.